안녕하십니까, 잿볼입니다. 야, 드디어 이제 아이오닉 5N을 만나러 왔는데, 일단은 이 전작에 비해 뭔가 좀 달라진 점 못 느껴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일단은 차 폭도 진짜 엄청 넓어졌고, 스포티한 형태가 더 뛰잖아요. 네. 그리고 차 길이도 늘어났고, 전구까지 낮아졌어요. 일단 마력대가 650마력. 650마력이 나네. 그러니까 제로백이 3.4초대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얘가 도심에서 스포츠카처럼 탈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트랙이나 레이스에 또 특화된 전기차로 나온 거예요. 전기차가 트랙 달리는 거 봤어요? 그냥 소름 돋더라고요, 진짜로. 그런데 좀 특화되게 나왔는데, 이게 사실 현대가 이 차를 막 엄청나게 대중성 있게 팔려는 그런 목적보다는, 아, 우리의 기술력, N 이 정도 기술력을 가졌다, 그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발표가 된 것 같아요. 그 EV6랑 비교했을 때 뭔가 좀 더 다른 느낌이 나나요? 저는 EV6 좋은데, 네, 저는 예전부터 같은 전기차 중에서는, 네, 아이오닉 5가 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아, 졸라 빠른 택시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네? 졸라 빠른 택시? 아, 일단은 뭐 이런 모습이야 우리가 늘 익숙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데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넓어진 것도 넓어진 건데, 이 하단부가 요 액티브 에어플랩이랑 이쪽에 이제 레드로 또 포인트를 줬잖아요. 레드라기보다는 주황색이네. 주황색으로 포인트를 줬는데, 요 하단 부분을 정말 좀 강력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보니까, 네, 아마 전기차이면서도, 네네, 이게 좀 내연기관 차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좀 요소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얘가 엄청 빠른 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는 일단은 그 배터리를 냉각시키거나 이런 거에 굉장히 중점을 뒀어요. 열이 엄청나게 오를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빨리 달리는 차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공기 흡입이나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여타 전기차와는 전혀 좀 다른 느낌이에요. 공기 역학에 전혀 신경 안 쓴 느낌 아니에요? 원래 웬만하면 쫙쫙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덕트나 이런 데 보니까, 네, 그런 걸 좀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내연기관처럼, 그렇죠, 보이려고 이렇게 일부러 만들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냉각 성능 때문에, 맞아요, 아마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보통은 이런 거 나오면 N9이 먼저 나오잖아요. 맞아요. 애매하게. 네. 근데 N은 그딴 거 안 나왔어요. 한 방에 N이 나와버린 거예요. 특히 요 부분이, 와, 여기는 진짜 뭐 람보르기니 느낌 아닌가요? 이쪽이 완전 그냥 좀 살짝 우르스 느낌이 진짜 살짝 나기도 하고. 우르스 너무 많이 파는데요? 우르스만 팔았다면 욕을 그렇게 먹어요. 우르스만 팔면 욕을 먹는데, 그래도 닮은 걸 어떻게 해요, 살짝. 가장 좀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이쪽 휠 부분이에요. 드디어 우리 국산차에도 피렐리가 들어가요. 피렐리 P0. 아, 휠이 왜 이렇게 큰 거예요? 몇 인치? 21인치. 21인치요? 아, 근데 이 차체에 비해서 좀 과하게 크긴 한데, 이 차는 정말 좀 레이싱을 위한 차니까. 이게 완전 단조 휠로 들어가 있고, 이제 공력에 신경 쓴 휠이라서요. 누가 봐도 내연기관 차 같이 생겼고, 요 앞 캘리퍼도 지금 도장이 이렇게 돼 있네요. 오렌지색으로. 아, 전면에가 400mm 대구경 브레이크가 적용을 했고, 후면도 360mm 대구경을 적용을 해가지고, 일단은 뭐 차가 빨리 달리는 건 잘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것까지 다 신경을 썼고요. 이쪽에 이 안쪽이랑 이런 데도 보시면은 좀 엄청난 좀 기능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일단은 뭐 차체 무게를 줄이고, 디틀링 강성을 이전 아이오닉 5보다 11% 또 증가시켰다고 하니까, 이전 아이오닉 5하고는 비교를 하지 마라. 난 진짜 빠른 차다. 근데 이거는 또 우리가 운전을 해봐야 또 느낄 수가 있겠죠? 사실 이 차를 보면은 이쪽 부분이 이 휀다 부분이 있잖아요. 아, 그래서 더, 네, 넓어 보였구나. 이 휀다 부분을 늘려놔서 차체 넓이가 넓어진 거예요, 기존 아이오닉 5보다. 근데 이쪽 라인을 보면은 이게 이제 법상으로는 절대 타이어가 더 바깥으로 나오면 안 돼. 아, 그렇죠. 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라인에 딱 맞게끔 해가지고 이쪽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스포티해 보여요. 아, 이게 보니까, 네, 핸더 끝부분이랑, 네, 타이어랑 거의 경유하게 딱 떨어지게, 너무 이게 멋있는 것 같아요. 이거 딱 걸리면 안 되잖아요. 또 급법하면 안 되니까. 아, 일단은 요 차 같은 경우도 색상이 일단 10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이게 세워져 있는 건 이제 무광 색상 4가지에 유광 6가지 이런 데 보면은 이게, 이야, 이거 나 무슨 장난감인 줄 알았잖아요. 건담 같네, 건담. 여기 보면 이쪽만 좀 뭔가 다른 재질의 건담 느낌 나죠? 그쵸? 이런 오렌지로 다 공통적으로 포인트를 다 줬어요. 장난감 같으면서도 좀 뭔가 세련되고 이쁘지 않아요? 우리 좀 젊은 층, 특히 N 좋아하는 젊은 층 진짜 많은 거 알죠? 얘가 나오면 얘가 짱 먹는 거죠. 아, 사실 이게 EV6 GT하고 라이벌이잖아요. 근데 그 차도 600마력은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네, 그 EV6랑 같은 그, 그렇죠, 배터리랑 같은 모터를 쓸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 훨씬 성능 뛰어난, 아, 고성능 배터리에. 얘가 왜 그런지 알아요? 네. EV6 나오고 나서요, 1년을 기다렸어요. 어느 정도의 호응을 얻고 어느 정도 느낌인지 보자 하고, 얘가 1년 후에 오케이 그랬단 말이지 하고 딱 등장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걔는 이제 거의 7천만 원대란 말이에요. 얘가 이거 얼마 대에 나올까? 너무 좋은 성능하고 이런 것들 너무 추가가 많이 돼서, 야, 가격을 저걸 얼마에 맞추려고 저렇게까지 만들었을까라는, 그러니까 거보다 더 올라가면 좀 빡셀 것 같긴 한데,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얘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N이에요, N. 이렇게. 그러네. 옆 라인만 봐도 내가 N 모델인 걸 알아.
따라 이렇게 해서 이 M 모양으로 만들어놨고요. 전장이 471호로 다시 더 늘어났어요. 어떻게 네. 늘어났지? 더 길이가 이렇게 길어졌어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아, 범퍼나 이런 디자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요것 때문에 이제 차체가 더 기존 아이오닉5보다 길어졌고요. 여기도 보면 이게 훨씬 더 튀어나왔어요. 아, 그죠. 요 정도는 좀 또 튀어나와줘야지 뭔가 또 고성능의 느낌을 확 내잖아요. 길어지고 넓어지고 하다 보니까 확실히 더 스포티해졌고 이 차체 자체도 낮아졌기 때문에 더욱더 그냥 고성능 스포츠카의 느낌을 내는 거예요. 아, 요쪽 하단부 요것도 20mm가 또 낮아졌어요. 더 낮아졌구나. 네. 항상 고성능 모델이 나면 기본적으로 다 낮아지니까. 이 두께 봐봐요. 이게 지금 요 아이오닉에서 나올 수 있는 타이어 두께 2735예요. 아, 2735. 네, 이거 수입 스포츠카 있죠. 그런 데서나 볼 수 있는 타이어 두께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타이어를 이제 아이오닉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게 나는 좀 신기하긴 해요. 자, 요쪽에 이제 여는 버튼 있고요. 터치네, 터치. 요쪽 보시면 요게 400V랑 800V를 지원을 하거든요. 800V 정도 되면은 피카츄 생각나잖아요. 어느 정도로 빨리 얘가 완충이 되는 줄 알아요? 10에서 80%까지? 보통 차 20몇 분이잖아요. 네. 네, 18분. 아, 10분대로 줄어드는 거예요? 네, 18분 처음 보죠. 너무 빨리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얘가 완속이 되는데 급속 충전하면 18분 만에 돼버리니까 아, 급속 충전하면은 여태가 나온 것 중에 제일 빠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 요 이제 픽셀 디자인 이런 느낌은 그대로 잘 살려놨는데 오렌지 포인트 있잖아요. 네. 이런 포인트들이 생각보다 잘 어울리네요. 블루하고 섞여도. 그리고 요쪽 이 밑부분이 이놈이 이 전장의 주범이구만. 전장 길어진 게 주범이야. 요쪽 이 라인이 이제 쫙 더 이렇게 와이드해지고 길어졌고요. 배터리 열이나 이런 걸 식히기 위해서 이게 실제 공기가 다 들어가게 돼 있는데 모양이 아니에요. 실전이에요. 네. 예, 이번에도 그 배터리 열을 식히기 위해서 그런 기능들을 많이 넣었다고 했잖아요. 야, 용어들은 되게 어려워요. 저는 또 그런 채널 아니니까 그냥 그런 기능들이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쪽 하단부 같은 경우도 확실하게 이 고성능 차들 보면 이 샤크 같은 느낌 있잖아요. 멋있네요. 이렇게 바람이 슉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 라인들을 따라서 그래서 요 뒷모습이 저는 앞모습보다 좀 훨씬 이쁘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요번에 요 뒤에 원래 기존 아이오닉5에서 차주분들이 요거한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기존 아이오닉5는 이게 없거든요. 요쪽에 비가 내리거나 물기가 많이 묻으면 안 보인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요번에 요게 좀 새로 달려나왔고 우리 원래 이런 차 타면은 스포일러 이 정도 돼줘야 되잖아요. 알죠? 10cm가 더 리어 스포일러가 늘어났어요. 공기 통하는 거 보이죠? 네. 여기 쪽인데 실제로 다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가 이제 다운포스 역할을 내게끔 이런 데도 다 이렇게 신경을 쓴 모습이고요. 슈퍼카 본넥 같은 거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놨어요. 아, 이제 좀 실내를 또 타봐야겠죠? 그 아이오닉5N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색상이 다 실내 색상 동일해요. 이런 이제 블랙에 이렇게 스티치가 들어간다. 네, 블루 포인트. 요 색상을 이제 동일하게 만들어 놨고요. 완전 버킷 시트 보이죠? 와, 멋있는데요? 아, 근데 이런 데도 좀 이렇게 전형적인 픽셀 이런 특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요 사이 요게 좀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소지가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요게 이제 한지의 느낌을 살린. 아, 저는 자세히 봤을 때는 약간 뭔가 좀 오래된 느낌이나 스크래치가 있는 줄 알았더니 한지 느낌이네요. 네, 페이퍼렛 소재를 썼대요. 그리고 막 요런 이제 도어 트림이라든지 안에 콘솔 트림 있죠. 네. 이런 것도 이제 친환경 소재라서 옥수수나 유채꽃 이제에서 추출한 오일 있죠. 오일. 오일로 된 페인트. 를 써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전부터 이제 전기차 나면 그런 이제 친환경 소재를 맞아요. 많이 쓰잖아요. 일단 시트에 앉았는데 요 시트 보면 버킷이잖아요. 네. 확실히 좀 단단한 느낌은 들어요. 확 잡아주나요? 네, 아예 너무 심하게 잡아요. 이 녀석 이거 헬스 에디션인데 예, 수동이에요? 네. 아, 이거 헬스 에디션인데 이거? 그러니까 요거는 좀 수동 에디션이 좀 들어가 있는데 요런 에디션의 그래도 장점이 뭐냐면 얘가 통풍 시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면 정말 국산을 위한 차잖아요. 한국 사람들 요렇게 해놓고 통풍 없으면 한여름에 짜증내잖아요. 그래서 통풍 좀 들어갔다는 게 되게 신기했고요. 요쪽에가 일부러 이제 움직이지 않게 해놓은 게 우리가 극한의 막 레이싱이나 드래그 레이싱 같은 거 탈 때 보면요 몸이 막 이렇게 움직여요. 다리가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쪽 허벅지를 다 잡아주게끔 요런 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 내 몸과 모든 걸 다 잡아주게끔 돼 있고요. 야, 수납공간 너무 심하게 많은데? 그렇게 맞나요? 여기 있잖아요. 뭐 핸드폰 놓고 이쪽에 놓고 네, 요 지금 요 밑에 뭐야 여기도 공간 있고 컵을 놓고도 요 사이 공간들이 다 있어요. 요 정도로 수납 공간이 많으면 진짜 편리하긴 하거든요. 맞아요. 여기 수납 공간 또 있고 네. NGB 보여요? 이게 N 그린 부스트라 그래가지고요. 아까 제가 650마력을 낸다고 했잖아요. 네. 솔직히 미안해요. 10초만 좀 그렇게 되고요. 요거를 쓰지 않아도 609마력이에요. 그래도 EV9 GT보단 빠른 거죠. 근데 얘를 쓰면 10초간 내가 미친듯이 달렸죠. 그러면 이제 10초 쉬어줘야 돼요. 완전히 다 지어 짜낸 거거든요. 확실하게 요 N그린 부스트라는 요런 기능도 있고 요쪽에 이제 드라이브 모드랑 이런 거 다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에코 뭐 스포츠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다 보셔서 알죠.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전기차 느낌 전혀 안 들지 않아요? 아, 사실 우리 이전에 아이오닉 보면은 이 점 4개 달린 거 알죠? 모스보호라고 했던 거 그렇게 나왔다가 이제는 당당하게 N 로고를 넣었고요. 요쪽도 그 M1, M2처럼 N 나만의 그 이제
성능을 다 저장을 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냥 완전히 스포츠카라고 보시면 돼요. 도심 속에서도 달릴 수 있고. 근데 우리 한국 차인데 너무 영어 많이 썼다. 저장해 놓는 거 있잖아요. 네네. 1번 이쪽으로 다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고 내가 어떤 모드를 쓸 건지. 그리고 ECS 꺼짐 누르면 이 차는 그냥 발광을 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커스텀 2로 해서 이제 내가 또 부드럽게 달리고 싶은 거 이런 걸 다 저장해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만의 이제 주행 스타일에 따라서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 요 N토크 같은 경우는 내가 앞뒤 바퀴에 힘을 얼마나 실을 건지 이런 것도 다 내가 조절을 직접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게 이제 이게 다 보여주고 싶은데 요 N레이스도 이거예요. 내가 미친 듯이 달릴 거냐? 그럼 나는 여기에 공조 장치까지 다 제한을 하겠다. 달린 데만 신경 쓰겠다.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요. 트랙 모드 같은 게 또 있어가지고 그거 같은 경우는 내가 오래 달릴 수 있게끔 출력을 이렇게 조정을 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트랙 같은 경우는 많이 잘 달려야 되잖아요. 스프린트 모드 같은 경우는 무조건 빨리 달려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것까지 다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이제 M 배터리라고 있잖아요. 드래기 모드 같은 경우는 출발 전에 내가 이 미리 배터리를 예열시키는 건데 내 배터리를 30도에서 40도까지 올려놔요. 왜냐면 무조건 빨라야 되니까 차가. 근데 요 트랙 모드는 이제 또 그거예요. 많이 달려야 되는.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야. 엔진 배터리 온도를 20에서 30도까지만 해놓은 거예요. 야, 이 차 너무나 조절할 게 많은데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NE 시프트라 그래가지고 네. 요 차를 탈 때요 세 가지 모드가 또 있어요. 첫 번째 모드는 우리 아반떼 N 2.0 엔진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완전 내연기관 엔진 소리를 또 내게끔 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실제 8단 변속기 있잖아요. 네. 변속기처럼 얘를 이렇게 나오게 해주는데 지금 RPM이 나오지 않아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요즘엔 그러니까 지금 N의 아까 설명을 잠깐 들어보니까요. 네. 전기차지만 내연 스포츠카. 네. 스포츠카지만 데일리로 탈 수 있는 최적의 상태에서 트랙까지도 가능한 네. 그런 차량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완전 내연기관처럼 우리가 변속을 실제 되는 거예요. 전기차에도 변속되는 거 봤어요? 뭐 대봤자 뭐 1단에서 그쵸, 2단 되는 뭐 타이칸 정도 있었잖아요. 그쵸. 얘는 실제 8단 변속기까지 쓸 수 있고요. 다운시프트 낼 때 백프레셔 소리라든지 가상선 N 액티브 사운드 플러스 그걸 넣어놔가지고요. 거기에 맞게 내연기관 소리가 다 나는 거예요. 우와 이런 소리가. 또 그 소리만 나는 게 아니고요. 제트기 소리도 낼 수 있어요. 슈퍼소닉 이 전기차 전용의 또 소리까지 낼 수 있고 이렇게 세 가지 모드로 소리가 다 나오게 된다고 해요. 근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그 내연기관 소리를 얼마나 잘 표현을 했는지. 저도 아까 영상에서 너무 네. 리얼하게 나오는데 실제는 어떨까 되게 궁금하긴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짜 내가 8단 변속기를 쓸 때 변속을 정말 했을 때 실제 내가 내연기관을 타는 것 같은 느낌이냐 아니면 그냥 가짜 사운드 소리 있잖아요. 그 들었을 때 별로인 그 느낌 있잖아요. 네. 그 소리면 진짜 솔직히 실망이잖아요. 그렇죠. 네. 보시면은 요 실내 스피커가 8개가 들어있고 외부에 또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실내에서만 막 즐기고 외부에서는 뭐야 저 차 조용하잖아 하잖아요. 하지만 얘는 외부에서도 저 내연기관 차인가 이런 소리를 들리게끔 만든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페달 보이죠? 네. 픽셀 모양이 들어갔는데 되게 면적이 넓어요. 면적이 넓어서 이제 밟고 브레이크 밟고 이런 게 되게 편하게끔 이렇게 나왔고요. 이게 트랙에서는 실제 양발 운전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른발은 엑셀, 왼발은 브레이크. 선생님 그거 할 줄 알아요? 양발 운전? 해보죠 뭐. 알았어요. 드리프트도 해보고. 해보죠 뭐. 저 그때 옆에 탈게요. 알았죠? 네. 일단은 보면은 넓은데 전기차 평평함. 이거 좀 많이 부럽지 않아요? 평평한데 넓은 이 느낌? 그리고 이쪽 이제 밑에 부분 이런 데도 다 픽셀 이런 걸로 잘 표현을 해놨고 순간 지금 눈물 나올 뻔했잖아요. 왜요? 위에 달아줘가지고. 수동이지만 그래도 있는 게 어디예요? 네. 자체 햇빛 많이 비칠 때 나는 이게 있으면 왜 이렇게 행복하지? 근데 이게 좀 기본적으로 나는 이런 레이싱카에 들어가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요. 과하게 넓다. 많이 넓어, 많이 넓어. 네, 많이 넓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게 발밑 공간이 없네. 안 들어가지나요? 네, 안 들어가져요. 근데 이제 여기가 넓으니까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이걸 레이싱 모드 탈 때 여기 뒤에 안전벨트만 대충 메고 타다가 날아다니겠는데요, 아주? 무릎 공간 보시면은 여유있게 앉은 상태잖아요. 네. 머리 공간도 보면 네. 남아. 앉은 키가 작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이쪽에 이제 가볍게 뭐 도시락이랑 이런 건 하나 들어있는데 역시 이런 데는 뭐 크게 엄청나게 뭐 신경을 쓴 모습은 아니고요. 뒷좌석 승객도 즐기라는 거죠. N 모양을 보면서 사실 여기만 잡고 다니기에는 죽거든요. 잡아줘야 돼. 진짜로 막 그 용도에 진짜? 예, 진짜로요. 여기도 되게 여기 갈리는 거 하나 없이 통짜로 이렇게 해놨네요. 이렇게 해놨을 때 과한 드리프트나 이런 비틀림 강성 이런 거에 되게 취약할 것 같은데 또 그걸 11%나 올렸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해놓은 게 좀 신기하기는 해요. 보통 요 정도 넓이면 가운데 바 하나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개방감은 좀 장난 아니긴 해요. 이제 뒷좌석에는 뭐 많은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얘는 ET 한 마리가 있어요. 저거 닮았다. 넓다. 넓은데 골프 백느거나 이런 거는 쉽지 않은 환경이에요. 요런 데가 좀 좁잖아요. 길이 자체는 넓은데 여기가 좀 낮네. 높은 짐을 싣기에는 좀 아쉬운 수준이다. 요거를 펴놓으면은 뒤에 짐 같은 게 가려질 수도 있겠네요. 네. 짐은 가리고 이런 거는 괜찮아요. 요 정도 높이밖에 못 넣긴 하니까 넓은 거 비해 높이가 좀 아쉽긴 하죠.
밑에 공간도 좀 살짝 있어요. 이게 보니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빠른 전기차, 레이싱이 가능한 전기차를 만들기는 했는데 중요한 점은 도심에서도 좀 편하게 탈 수 있는, 도심에서 빠른 전기차, 그리고 레이싱도 탈 수 있는 이런 좀 다목적성을 위해서 만든 것 같아요. 이런 그레이색도 되게 예쁘네요. 아, 그러니까 이런 색도 있네. 나는 이 색이 더 예쁜데요? 저는 스머프보다는 이게 더 예뻐요. 네, 왜냐면 우리 또 너무 미친 듯이 튀는 걸 좀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그레이의 이 유광색도 좀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이 색의 좀 장점은 이 마크도 막 심하게 막 눈에 띄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색깔 너무 좋은데 이거는? 색상을 고르라고 하면은 이 색상이 좀 가장 좀 매력적이지 않나. 정말 또 고성능에는 이런 그레이 색상들이 또 되게 맞아요. 이쁜 차들이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RPM이 돼 있잖아요. 네. 그 사실 전기차에 RPM 이렇게 돼 있는 거 봤어요? 신기하긴 해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따로 조정을 해서 다 RPM을 보면서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빠르게 요 아이오닉 5를 만나봤는데요. 얘는 솔직히 이런 디자인 보고 막 이런 것보다도 빨리 시승기를 통해 좀 달려보고 싶어요. 얼마나 또 우리 열광하는 가격이 나올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조금 관련도 있을 테고 전기차니까. 그리고 이거를 탔을 때 진짜 감동할 정도의 느낌이 와야 보통 N에 열광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진짜 이거 좀 관심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시승기가 나온다면 빠르게 한번 더 운전해보도록 하고, 우리 호피디님이 드리프트까지 보여준다고 하니까 그거 사인하고 해보시죠. 한번 해보시죠. 이상 챗볼이었습니다.